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김시은 팀장님은 이번 겨울 여기 어때?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번 겨울에 뭐 이제 연말을 맞아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말에 휴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뒤에 이렇게 힌트가 좀 나왔습니다. 비행기도 보이고 공항도 보이고 여행 가시는 분들 어떻게 또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를 보세요? 네, 키워드만 보면 뭐 왠지 숙박권 좀 써야 될 것 같고 좀 그런데 항공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나 항공 이쪽을 보고 있긴 한데 항공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봐야 하는 매크로 지표도 많고 여행에 대한 수요도 봐야 하는데 관련했을 때 유가 같은 경우는 항공 쪽에서 영업비용의 약 3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항공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의 주가가 부진하고 오히려 유가가 좀 떨어지면 항공주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유가가 70달러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항공주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선에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OPEC 플러스 쪽에서의 좀 내부 분열이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감산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산에 참여를 하는 나라들이 있고 참여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유가에 대해서 OPEC 플러스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원유 생산량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쪽에서 내년 예산안을 늘려서 미국 하루 생산량을 1,330만 배럴 쪽으로 늘리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어서 공급에 대해서는 쿵짝이 잘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급도 잘 안 맞는데 수요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쪽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다. 경기에 대한 침체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물론 경기 침체다 둔화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경기가 둔화를 한다는 것에 의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 부진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했을 때 유가는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관련했을 때 항공주가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항공주가 부각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인 만큼 관련했을 네. 때 계속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말 시즌, 휴가 시즌도 휴가 시즌이지만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으로 항공주들을 보자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항공주들을 좀 좋게 보시나요? 저는 LCC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제주항공 먼저 보겠습니다. 제주항공도 그렇고 대다수의 뭐 항공주 같은 경우가 11월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도 그렇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피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피크 아웃을 하면서 관련했을 때 대외적인 변수는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잘 찍히고 있습니다. 항공주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항공사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우리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하회한다는 그 이유로 그 다음부터 항공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고유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환율에 대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여객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다른 항공주 대비했을 때 매출에 대한 증가율이 동정업계 대비했을 때 3분기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제주항공이라는 기업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LCC 관련 저가항공에서 하나 소개해 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에어부산인데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매출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른 LCC 기업 대비했을 때 이 기업의 강점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9%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른 LCC 대비했을 때 일본 노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도 그렇고 일본 여행 가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엔저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연말 특수에 대한 부분, 겨울방학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성수기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이번 겨울에 대한 실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했을 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두 가지 LCC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항공주들이 역시 수혜를 보고 뭔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번 겨울 여기 어때? 비행기, 항공과 관련된 종목을,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소장님께서는 항공주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일본으로 여행을 갔나 봅니다. 네. 오늘 떠났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그 LCC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저는 좀 진에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가 그 올해 3분기까지 상장 그 기업 중 그 상장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여객기 한 대당 가장 많은 여객 부분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타이페이 쪽에 노선의 신규 취항을 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모멘텀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좀 LCC 기업의 좀 아쉬웠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유가와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난 한 8월 때부터 유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오히려 LCC 기업은 그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전으로 좀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의 경우에도 지난 뭐 8월부터 10월 23일까지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뭐 리포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실적에 대한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LCC 기업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코로나 이전 때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그 리포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그렇지만은 실적은 확실한 거는 4분기 때도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로 LCC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술적 분석으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현재 흐름에 대해서도 10월 20일부터 그 추세가 전향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한계성은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하면은 상단 10%까지는 그래도 접근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LCC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은 저는 나쁘지 않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내년 1분기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좀 더 가져가 봐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 여러 가지 상황과 유가의 흐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유가가 일단 내려가고 있고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1월에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가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익 충분히 10% 정도 이상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전략 잘 짜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